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최신 축구용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츠뉴스. 축구를 보다 보면 종종 올블랙 컬러로 제작된 축구화를 신는 선수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축구화 전체를 블랙 컬러로만 제작한 축구화를 블랙아웃 축구화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블랙아웃 축구화를 신는 선수들을 모아봤는데요. 선수들이 블랙아웃 축구화를 신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츠시 축구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디자인을 숨긴 경우입니다. 아직 출시가 안된 미츠시 축구화를 미리 테스트해야 할때 브랜드에서는 선수들에게 디자인을 숨긴 블랙아웃 축구화를 지급합니다. 심한 경우엔 축구화에 새겨진 브랜드 로고도 지우고 지급하죠. 최근에는 두 명의 선수가 블랙아웃 처리한 미츠시 축구화를 테스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중 첫 번째 선수는 셀틱의 제레미 프림퐁 선수입니다. 2000년 출생의 이 어린 선수는 평소 푸마의 퓨처 오짜멜 네피트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레이닝에서는 푸마의 미츠시 축구화를 착용했는데요. 바로 푸마 울트라입니다. 푸마 울트라는 푸마1이 단종된 후 출시될 새로운 사일로입니다. 실착한 모습이 굉장히 샤프하네요. 마치 단종된 에보스피드의 실루엣과 비슷해 보입니다. 푸마 울트라는 니트 어퍼로 제작된 축구화입니다. 이미지만 봐서는 굉장히 얇은 축구화일 것 같네요. 니트 어퍼 위에 얇고 투명한 그립 컨트롤 프로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볼터치를 위한 기능이고 이미 퓨처 5.1 넷핏에 적용되어 있죠. 인솔에는 나노그립 테크놀로지라는 문구도 있네요. 미끄럼 방지 기능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스터드 설계는 화살촉 모양과 일자형이 혼합 사용됐습니다. 푸마 1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띌 것이라는 게 여기서 보이네요. 유출된 이미지는 천연가죽 버전으로 보이는 푸마 울트라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프림퐁 선수가 착용한 푸마 울트라는 해외 기준 6월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스널의 수비수 시코드란 무스타피입니다. 무스타피는 최근 트레이닝에서 나이키의 팬텀 GT를 착용했습니다. 역시 블랙아웃 처리해 디자인을 숨겼네요. 블랙아웃 버전이지만 어퍼 위에 오돌토돌하게 적용되어 있는 텍스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이키 스우시는 엄지발가락 쪽에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축구화 끈을 바깥쪽으로 치우치게 설계해 킥할 때 공이 닿는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비워둔 모습입니다. 무스타피는 FG아웃솔 버전을 착용했습니다. 잔디가 붙어 있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지만 팬텀 베놈의 FG 스터드 설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또한 무스타피는 다이내믹 핏 칼라가 적용된 버전을 착용했습니다. 팬텀 GT는 발목 칼라의 길이가 짧은 로우컷 버전도 출시한다고 하죠. 며칠 전에 포착됐던 로렌조 펠레그리니 선수는 로우컷 버전 팬텀 GT를 착용했었습니다.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팬텀 GT는 정확도, 파워, 스피드, 컨트롤 기능을 모두 담은 축구화라고 합니다. 과연 끝판왕 축구화가 등장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팬텀 GT는 올 여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수들의 착용 모습이 포착된 두 가지 블랙아웃 축구화. 선수들의 착용 테스트가 포착된다는 건 출시 일정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신상 축구화가 출시되기 전에 축구화를 먼저 받고 적응하는 기간을 거치기 때문이죠. 두 축구화 모두 올 여름에 출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할 운명이네요. 오늘 전해드린 두 가지 미출시 축구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올댓부츠는 더욱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